앞으로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 수를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 것으로 보여 과거 물의를 일으켜 구독자 수를 비공개 설정해뒀던 유튜버들이 더 이상 이 방법을 이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유튜브는 공지사항을 통해 2022년 7월 29일부터 유튜브 채널에서 더 이상 채널의 구독자 수를 숨길 수 없게 된다라고 밝혔죠. 유튜브는 이때까지 채널 구독자 수를 숨겨 유튜브의 다른 채널 명의를 도용하는 악의적인 사례 등이 종종 발생해왔다라며 해당 정책을 시행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유튜브는 이들은 다른 영상들의 도용 계정으로 댓글을 남겨 이를 모르는 사용자들을 도용 채널 페이지로 유도하는 등 스팸에 행위를 지속해왔다라며 커뮤니티를 전반적으로 더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 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명의 도용 근절을 위한 것이라는 유튜브 측의 설명과는 달리 국내 네티즌들은 이번 업데이트를 다른 쪽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간혹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들이 구독자 감소를 보여주지 않기 위해 비공개 설정을 해두는데 더 이상 이와 같이 구독자 비공개를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죠. 과거 뒷광고 주장 논란이 일었던 유튜버 양팡의 경우 200만이 넘었던 구독자 수를 비공개로 설정해두고 있고 먹방 유튜버 벤츠 또한 구독자 200만 명을 넘겼었는데 허위 과장 광고 혐의로 물의를 빚었던 논란 이후 구독자 수를 비공개로 설정해두고 있죠. 이를 두고 네티즌들은 이제 구독자들 통수 갈기고 구독자 내려가는 거 숨기는 애들 그런지 못하겠네.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기 직전이다. 그냥 지금부터 시원하게 공개 가자 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일부 네티즌들은 자신이 즐겨보는 유튜버들을 언급하며 구독자가 얼마나 늘어났을지 궁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도 하는데요. 유튜브 정책에 의한 구독자 강제 공개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